괜찮거든요, 사람 자체가. 괜찮아요. 예.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몰라요.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예. 처음에 프리랜서 선언한다고 할 때 걱정이 되니까 이 사람 붙잡고 고민 상담하고 저 사람 붙잡고 맞아. 고민 상담하고 예. 다 그러니까 소문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SM에 들어간다. 언론에 먼저 나오고요. 저도 보고 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먼저 나왔지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아 우리는 아직까지 확정된 거 아니다. 어. 혼자서 마음 고생하고 그다음에 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네. 확정된 다음에 서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또 그걸 축제처럼 여기서서 불안하니까 또 언론을 또 하는 거니까 허허 이 친구 왜 이러지?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수만 선배님하고 또 같이 네. 이렇게 해서 뭐 밥을 먹는데 그날도 제가 계속 놀렸어요. 너 여기 밥 먹으러 오는 거 누가 지금 보니?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수만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말씀은 없으셨고 그 MC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샤이니 활동을 한 2년 하지 않았어요. 샤이니 60번 나오고 10년 동안 내가 다 했잖아요. 10년을 6번였죠. 10년 동안. 아니 사실은 요즘에 그 자그마하게 운동의 이유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60번은 전현무 노래로 운동을 합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샤이니 팬 여러분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샤이니가 해외에서 막 활동하는 동안 국내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루시퍼를 내고 샤이니 친구들이 너무 해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이 노래 너무 좋은데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샤이니의 빈자리를 그렇죠. 장님이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전 잘못 알아들은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음반 활동도 정말요? 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샤이니랑 뭐 콜라보 무대를 쓰든가 콜라보 무대를 있어요. 아니 또 고영진 씨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고영진 씨한테는 사실 그 케이블 방송에 택시라는 거 있는데 원래 한 5년인가 하셨죠. 5년인가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약간 이제 제가 워낙에 핫하다 보니까 그냥 MC 체인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핫했잖아요. 한 3개월 가서 3개월. 근데 이제 그 약간 새로운 느낌을 주겠다고 저하고 김구라 씨랑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영진 씨 빈자리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워낙에 재미도 있으시지만 섭외가 기본 뭐 장동건, 김수현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인맥이 좋죠. 그렇죠. 예. 김구라 씨나 저는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박휘순, 이윤석 뭐 이쪽이니까 그리고 섭외가 뭐 질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섭외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느낌이 달라지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제작진 반응은 어때요? 뭐 늘 한숨 쉬고 눈 안 마주치고. 아 이러면서 그렇게 MC 교체가 됐을 때 공영 씨 실제로 만나 뵈신 적 있어요? 예, 저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동의 네.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네, 네, 네. 뭐 보셨는데 이렇게 저 좋은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뭘 굳이? 삼성동이. 네가 택시야 한다며. 네네네. 그 말씀 이후에 씁쓸하게 지나가셨어요. 아니 왜냐면 워낙에 애착이 있으셔가지고. 이해합니다. 예. 강심이랑 투하신다면서요? 강심이랑 투하신다면서요? 그래, 그런 느낌이에요. 이동훈 잘했는데. 그렇죠. 이동훈 씨 입장에서는. 이럴라면 뭔가를 상을 내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야. 저는 이제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프로 뺏은 것도 아니지만 워낙에 핫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갈린 거 아닙니까 MC가 야, 진짜 미국사니까 자기가 안 터진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프로듀서 미안하고 내지 마시고요. 방금 남아 있는 거 아니시죠? 그게 아니라 현무 씨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미안할 수 있었겠죠. 괜히. 손흥민 씨한테도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제가 사실 루시퍼 활동 전에 주위 활동을 했었거든요. 주위를 통해서. 간지가 됐다, 간지가 됐다. 얼굴 너무 해봐요. 지지지지 베이베 베이베를 하면서 네. 이제 춤의 가능성을 그때 발견을 했고. 저기, 최정우 씨, 여기서 이렇게. 최정우 씨. 정말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생생정보 통 정말 하기 싫었죠? 네? 아, 정말 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아, 다 친한 얘기니까. 야, 예. 아, 그래. 다 친한 얘기인데. 네. 진지하니까. 아, 왜냐면 예, 좀 진지한 프로고. 저렇게 네. 장난을 치고 싶어도 못 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난. 아니,